뱅크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. 거침없죠. 네, 들어갔습니다. 이런 김병호 선수의 그 공격이 그 터지는 그 타이밍에 그때 우승까지 거머쥔 거예요. 예. 자, 5 쿠션으로 뱅크샷 성공하는 김병호 선수. 첫 득점을 뱅크샷. 한 투어에서 뭐 마밍캄 선수, 쿠드롱 선수, 마르티네스 선수를 다 이긴다라는 게 얼마나 예, 확률이 그렇죠. 낮은 겁니까? 예. 참 그때만큼 김병호 선수가 무적이구나라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, 자, 대단한 김병호 선수의 시기가 있었습니다. 이제 시간이 좀그 이후로 많이 흘렀지만 예. 이제 김병호 선수 다시 한번 그 흐름을 다시 탈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죠. 너무 기량 연마를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요. 예. 팀 리그도 뛰면서 뭐 바쁜 시간들을 보냈죠. 그렇습니다. 연속 득점에 성공한 김병호 선수 3점째가 됐습니다. 뒤돌리기, 원뱅크 다 있는 상황인데 이 뒤돌리기보다 원뱅크를 선택하게 된다면 좀 욕심이 앞서는 그런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예. 4점. 뒤돌리기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. 4대 4 동점. 굵직한 두께로 원에서 투 내려올 때 한번 밀려 내려오는 뚝 예. 떨어지는 그림을 만들어냈죠. 그렇습니다. 점수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해내고 있는 김병호 선수. 네, 키스가 조금 눈에 어른거리긴 하지만 노란 공을 단쿠션에 붙여놓고 내 공이 먼저 빠져나와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그렇죠, 이렇게. 좋습니다. 5점. 5점 하이런 기록하는 김병호 선수. 네, 여기선 뭐 노란 공이 이렇게 단쿠션으로 붙여놓고 예. 공간을 비워놓은 다음에 내가 빠져나와야죠. 그렇습니다. 지금보다 약간 더 두꺼워도 뭐 키스를 빼는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.